아,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여기 헌터빵님이랑 그리고 이제 보길님이랑 안녕하세요. 신인 유튜버 보길입니다. 네, 여기 또 왔습니다. 이거 같은 날 같은데, 네, 같은 날 맞아요. 네, 2편으로 나눴고요. 이번에는요, 아까 포인트랑 좀 다른 곳에 왔습니다. 조금 한 15분 정도 차거리로 이동했는데, 와, 여긴 엄청 빠진다. 이번에는 이제 바다 속안, 갯벌 속안에 있는 쏙이라는 친구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쏙. 오늘 쏙 잡을 때 필요한 거는 이제 뚫어뻥? 이거 맞죠? 뚫어뻥이에요? 뭐예요? 이 뚫어뻥인데요. 뚫어뻥 앞에를 뺐어요. 이걸로도 잡혀요. 아, 이걸로도 잡혀요? 이거를 그냥 뚫어뻥 공기를. 오, 여기 구멍 큰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돼요.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연탄 구멍 같이 이렇게 뽕뽕 뚫린 데 있잖아요. 연탄 구멍. 딱 그 사이즈. 연탄 구멍 사이즈. 뭐야. 사다. 오! 그래, 이런 구멍이에요. 이런 구멍. 여기. 우와. 이런 구멍. 뭐야? 오,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나와요? 어, 여러 번 해야 돼. 아, 이 두 개 중에 하나. 반대편에서도 빼고 말 수도 있거든요. 둘 중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올 것 같다. 이게 물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왜? 뭐야. 아, 개 맞는 거 아니에요? 어, 쏙이다, 쏙. 오, 쏙이에요? 쏙이네. 사체? 쏙, 사체. 야, 소라게 같다. 야, 소라게예요. 아, 엄청 센데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예, 여러분, 사실 이렇게 쉬워 보이잖아요. 오호. 보길님이 힘이 엄청 세거든요. 보는 것만 쉬워 보이는 거고, 막상 하면은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게 쏙이 U자로 이제 굴을 파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느 구멍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쪽에서 물이 나오죠. 네, 근데 쏙은 안 나와요. 오, 이거 반개. 오, 어디? 귀여워. 아, 반개. 이렇게 더 허구하네요. 여기서 락지게 잡아 드시게요. 아, 귀엽다. 아니요, 구경하려고요. 어. 오, 뭐. 얘가 반개라고 앞으로 걷는 개입니다. 여러분, 얘는 앞으로 걸어요. 동그라미 귀엽죠? 저번에 이걸로 칼국수 먹었었는데 개맛 없었어요. 없나봐. 있는 건데 제 생각에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있는데 못 빼는 걸 수도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이 어느 정도 딱 한 방에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애들이 막 뒤로 안 돌아가고 뽕 하는 감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개불 잡은 데는 좀 사람이 있었는데 쏙 잡는 데 사람이 없네. 여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주말에 오긴 있어요. 아, 주말에 와야 있어요, 여기는? 아, 이게 쏙이 잡기 힘드니까 안 오시나 보다. 아래 지방에서는 된장 풀어가지고 막 붓으로 잡더라고요, 이거. 아, 맞다. 붓으로 잡는 거 되게 잘 하시던데. 아, 막 끌어올리자. 아, 요 구멍인데. 그니까. 이 구멍 넣으면 분명히 이래끼 아니면은 이 구멍 넣으면 분명히 이래끼 아니면 이래끼랑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이래끼. 저도 이래끼. 어, 이래끼다. 여기다. 와우. 나와, 이래끼야. 나와, 이 빨래. 뭐 나왔어요? 새끼. 돌이. 어, 나왔다. 어, 살았어요? 띠로리. 아니,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느낌이 없네. 근데 얘 방금 나왔거든요. 크기 보시면 크기도 괜찮고. 아무튼 여러분, 이 구멍 숱이 다 나왔어요. 오, 이게 위협을 느끼면은 일로 갔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잘 뽑아야. 어, 느낌이야. 오, 잘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이렇게야. 자, 우선 요거 구멍 더 찾아서 진짜 살아있는 거 한 마리만 잡아봅시다. 목표가 바뀌었어요 지금. 이거 왔는데? 아, 막혀있네. 어? 나왔다. 제발 들어가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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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개 새끼야!
야, 드디어 네. 나왔습니다. 와, 처음 봐요. 이렇게 살아있는 거. 크죠? 큰데요? 크기가 대충 손가락 하나보다 훨씬 커요. 아, 이게 왜 그런지 알겠다.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해. 되게 말랑말랑하네요. 아, 이러니까 뭔가 이게 튀겨 먹으면 기가 막혀요. 껍질까지 먹나요? 아, 위에 여기 겉에 껍질 빼면은 주황색 있거든요. 그 내장만 살짝 똑 빼고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러네. 저기 통에 넣고 오세요. 상만한 빨리 갔다 와. 야, 너 동안이 굉장하지? 지금 셋이서 합치면은 진짜 한 200번은 한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쏙을 잡으러 오신다면 이게 굉장히 별미라고 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각오하고 오셔야 될 겁니다. 그냥 이거 연습 체험만 하고 가서 사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조금 이렇게 저희 영상을 보고 나와서 우와! 이거 뭐야? 아, 아니다. 잘 나왔네. 와! 와, 보기리 방금 또 한 건 했습니다. 와! 야, 이게 깔끔해. 되게 이쁘다. 여러분들 이렇게 잡으러 오시는 거 좋아요. 별로 힘 안 들고요. 여러분 잡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미안한데 웃으면 안 돼요. 얼굴 다 지웠어. 대단하십니다. 예? 네? 1만 간다고요? 예, 구독자 1만 명이 목표예요. 구독자 제 이거는 100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구독하기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100만 가야 돼. 지금 눈을 못 뜨고 계십니다. 와, 자, 여러분들 지금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여러분들 물 위에서 나 물 들어올 때 도망가면 돼 이러시는데, 물 들어오는 속도랑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다리 빠지거나 그럴 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런 해야 되거든요. 황님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물 들어와요, 물.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런 해야 돼, 런. 진짜 빨리 들어오죠. 여러분 지금 물이 원래 저 멀리 있었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들어왔네. 빨리 런 가야 돼요. 런.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100% 구멍이에요. 이 정도 거리에 있고 구멍 크기가 약간 이 정도잖아요. 그럼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진짜 나와요, 여기. 요거. 진짜 100% 아니에요, 여기. 고기. 제발. 나와. 나와. 안 나오면은. 나와. 야, 잘 나왔다. 아, 여기가 맞네. 야, 이게 천천히 잡으면서 저희가 바다 보면서 왔는데 육지랑 가까워요, 굉장히. 다 왔습니다, 이제. 나왔다. 형님. 맛있겠다. 이거 내장 생물치 먹는 거다. 맛있다. 더 맛있어. 평소에 투배를 많이 하시네요. 투배? 해버렸어. 보글링 많이 드세요. 아, 면 뭐야 이거? 너무 맛있어. 계곡에서 잡는 거. 그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오. 자, 접어들어 하겠습니다. 야, 멘티스가 이렇게 나와 있네. 이제 먹고 싶다는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요,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근데 이제 쏙 같은 경우에는 갑옷이 워낙 약해서 사실 멘티스 한 번만 추격을 줘도 아마 한 번에 제압이 될 거란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 방에 제압됐네? 네, 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갯벌에서 열심히 잡아온 조개랑 쏙을 줬고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2탄인데 1탄이랑 2탄 바뀌었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